내가 오늘 생각한 게 뭐냐면, 제가 어쩌다 그 레딧 같은 데를 좀 둘러봐요. 컨텐츠 같은 거좀 짜려고 스노골렘을 이렇게 소환을 해요. 얘가 눈사람인데 눈을 쏴요, 몬스터 나오면. 얘 옆에다가 엔더맨을 소환을 해보자 또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와, 이렇게 가거든요? 이렇게 간단 말이야. 저기 있네, 저기 있어. 내가 엔더맨을 진짜 많이 소환한 다음에 깨물을 풀어. 근데 내 주변에 눈사람이 있다? 그러면 내 보디가드가 되는 거지. 나를 절대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야. 여기다가 일단 엔더맨을 오지게 소환을 합니다. 이렇게 소환을 해요. 이렇게 소환을 하고 깨물을 풀어요. 깨물을 이렇게 풀어. 그리고 내가 때려. 얘 이렇게 빡쳐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. 이렇게 빡쳐서 사라졌어. 사라졌어. 눈사람 맞고 사라짐. 에이, 난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다가 사라진다니까 이러고. 아니, 빡쳐서 나 때리려고 오다가 저까지 날아가서 와 이렇게 이렇게 빡쳐서 오다가 이렇게 눈 사람들이 날 지켜준다고 해. 근데 죽겠다. 아! 애들이 약간 주변으로 다 흩어지는데, 야, 눈 사람 주변에 엔더맨 안 남아. 애들이 엔더맨이 남아나질 않아 지금. 야, 눈 사람이 최강이라니까. 뭘 봐? 때리려고 오다가 눈 사람한테 와서 다 도망가. 또 갔어. 있었는데 없어요. 왜? 지붕에 있는 애한테 눈 오지게 던지는데 애들이? 왜 눈동이 나? 야, 근데 얘네 에임 왜 이래? 어따 어따 던. 야, 근데 얘네 에임 약간 단점이 있네. 에임이 쓰레기네. 얘네 깡패긴 한데 약간 모자라 애들이. 모자란 깡패. 던져 얘네 봐. 지 친구 때려 자꾸. 아니면 하나 생각났다. 눈 사람을 진짜 많이 소환을 해. 여기다 엔더맨 못 움직이는 엔더맨 하나 소환을. 와, 야, 잠깐 노 AI 해도 얘 움직여? 아, 얘노 AI 해도 움직이는구나. 야, 얘 AI 꺼도 움직이네. 되네. 야, TP 해도 계속 일로 와야 돼. 그냥 영원히 쳐맞아야 돼. 이게 되네. 이런 식으로 눈사람 방어 타워를 구축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엔더맨을 겁나 소환하는 거죠. 아, 잠깐만, 야, 얘네 다 흩어져. 얘네 나오자마자 다 흩어지네. 아니, 뭐야. 아, 방어타워로 하고 싶은데. 얘네 왜나안 때리지? 아, 게임 안 풀었구나. 얘 풀었어. 야, 근데 이 방어타워, 이거, 이 방어타워는 성능이 좀 쓰레기야. 방어타워를 더 만들어야 돼. 지금 방어타워 성능 확실한데? 야, 얘가 개쩔어, 얘가. 얘가 애들이 많아. 야, 이건 좀 괜찮네. 와, 진짜 온 힘을 다해 도망가는데 지금 도망갈 수가 없어. 이렇게, 오케이. 오, 이거는 좀 어그로가 끌릴 수도 있겠는데? 이 정도면 좀 사람들이 뭐요 하고 보지 않을까? 이게 뭐지 싶어갖고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, 그치? 와,